가치를 모르고 떠나간 남자에게 나는 너 없이도 나중에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를 정말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두 번째 곡으로 썸네일의 미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가 25일날 발매한 거기서 거기라는 곡이에요. 곡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뭐 저희의 감성적인 노래를, 감성을 담으려고 노래를 썼어요. 근데 노래의 주제는 헤어진 연인을 담았거든요. 헤어진 연인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에게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장면을 저희가 노래로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들어주시면 많은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좀 마지막 곡도 그런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창정의 나란 놈이란 제대로 마지막 곡 드릴 건데요. 저희가 쓰는 곡들은 조금 좀 깊이 있고 좀
좀 마이너틱하지만 저희 내일의 새벽의 친구들은 굉장히 밝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새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들어주셨습니다.